좌고우면은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살핀다는 뜻으로 주저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눈치만 보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이는 결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거나 주변을 의식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좌고우면은 중국의 고전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특히 사서삼경과 같은 유가 문헌에서 이러한 태도를 비판할 때 자주 등장했습니다. 유교 사상에서는 결단력과 주관을 중요하게 여기며 좌고우면과 같이 주저하는 태도는 리더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팀장이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하느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좌고우면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다 보면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해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여러 분야에 관심을 보이며 주저하고 있다면 이것도 좌고우면의 예시입니다. 문과, 이과,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살펴보기만 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정작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늦게 출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좌고우면은 결단력이 부족한 상황을 표현하는데 때로는 상황을 분석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주저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치거나 일을 지체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